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19일입니다. 저희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개강식과 3월 정기총회, 그리고 지난 겨울 동안 100일 맨발걷기 대장정의 시상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한솔공원에서 맨발 산행을 전국의 회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려 하였으나 많은 인원이 이 코로나 확산세가 비상한 상황에서 같이 맨발 산행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순간에 줌 형태의 온라인 개강식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개강식과 그리고 정기총회의 에 이어서 지난 100일 대장정의 시상식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되는 수상자들의 치유의 증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선 맨발 걷기 대장정 대상에 선임된 이금수님의 치유의 증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금순 내외님의 증언을 듣기 전에 잠깐 지난 100일 대장정 동안 이금순님께서 바깥분을 어떻게 밖으로 모셔서 그 추운 한겨울 동안에도 맨발로 접지하셨는지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맨발로 마당에 나와 계십니다. 신발 다 벗고 땅과 맨발 접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맨발 접지를 하셨다 합니다. 자, 아까 전의 모습보다 조금씩 얼굴이 더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바깥분도 이렇게 눈을 뜨셨고요. 그리고 이 금수님의 이 간절한 눈매를 한번 보십시오. 자, 드디어 바깥분이 100일 동안에 맨발 접지 이후에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동시에 금수님은 약 9kg에서 10kg가 몸이 빠지시고 날씬해져서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깥분 건강해지셔서 좋고 본인도 단지 신발을 벗고 땅과 접지했음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치유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증언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실 이 100일 대장정 기간 동안에 열심히 모든 분들이 다 걸어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각자가 다 다른 그런 이몸 상태와 우리 정신 상태 이런 것에 엄청난 개선을 향유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 또 새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치유의 과정, 그거를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잠깐씩 우리 여러분들께 그 치유의 소감을 나누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받으신 우리 이금수님께 잠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수님, 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이금수님, 잠시만요. 예. 활성화가 안돼 있으시네요. 지금 음소거 하셔야 되는데.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아까 들어오셨던데. 네, 지금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화면을 지금 비디오는 중지되어 있으시고요. 음성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응?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자, 어디 이금수님 계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근데 화면에 안 나타나지? 네. 자, 이금수님, 잠깐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여보세요? 비디오가 얼굴이 안 나오는데, 비디오 쪽, 그, 거기를 해제해서, 아,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말씀해 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큰 예, 상을 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편을 돕다 보니까 저까지 건강해지고 이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예, 바깥 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이라고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쳐보고자 둘이 의논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아침에 햇살 좋을 때 11시에 한 번, 또 오후 3시에 햇살 좋을 때한 번, 또 저녁 때 자기 전에 1시간, 하루에 이렇게 매달리고 이러면 안 될. 노력하면 안될게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매달려가지고 하는 중에, 저도 뭐,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고, 살도 날씬하게 제가, 그러니까 살, 날씬해졌어요? 예, 날씬하게 제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남편한테 더 성의껏해지고, 열심히 해지고, 우선 제 마음이 즐거우니까, 저절로 기쁜 마음으로 이거다 확신을 갖고 살은 빠지면서도 기운은 좋아지고 그래졌어요 저는. 그 남편 아이고. 살이 빠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이러면 그게 또 걱정스러운데 살이 빠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해지면서 아 이거구나 이런 느끼면서 남편은 오히려 기운이 없어가지고 안 갈라고 못한다 뭐 이러면 그거 설득시키느라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거 설득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말 들어주고 또 하루하루를 하면 또 내일을 할 날이 있고 이거 너무나 여기 느낀 점이 많아가지고 다 격려할 나열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저기 우리 바깥 분께서는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시고. 네, 소화는 좋아요. 그 지금 난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할게요? 아니, 깨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보일 수가 있나요?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겨울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저 맨발 접질 하셨는데 네. 걷는 것은 요즘은 어떠세요? 이 걷진 않으시고. 걷는 것은 멀리 대모산까지는 어림도 없이 못 가고 집에 정원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원에는 정원에서 겨우 맨 걸어가서 정원에 걸어가서는 앉지를 못하니까 앉지만 하고 서지를 못하니까 의자에 앉혀놓고는 옷이란 옷은 다 갖다가 떳떳하게 다 앞으로 덮고 뒤로 덮고 오발 그렇게 동여 메고 있으니까 1시간 접지는 아주 쉽게 되고 1시간 넘으면 대반 알아보고 들어가자 그래. 그러면은 그 처음 저 걸으실 때보다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네, 소화도 먹는 것도 좋아지고 이거 처음에 인지도 약간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런 게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인지력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혹시 옆에서 들을까 봐 그거는 인지 뭐 이상 있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허튼 말은 안 하고 처음에는 좀 허튼 말을 이상한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놀랐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바깥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세예요. 아, 82세시고, 네.
그러면은 그 처음 그 전립선 그 문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립선도 화장실도 좀 덜 가는 편이에요. 아, 덜 가는 편이고. 예. 아, 자, 이 우리 저 이금 밥을 잘 먹으니까 우선 음식을 예? 잘 먹으니까 아, 음식 잘 드시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허. 기운만 좀 차리면 음식을 그래도 소화 잘 시키니까 자신이 네네. 있어요 지금. 예예예 예, 예, 예. 우리 저 이금수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살 아래 75세예요. 어, 그리고 뭐 얼굴이 굉장히 저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저는 살이 거의 9kg, 10kg 빠졌는데 몸이 날아갈 듯이 기운이 살이 빠지면 기운이 없어져야 그 정상 같은데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맨발로 걸으시지 않고 땅을 밟고만 계셨군요. 예. 저도 저 대모산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접지만 했어요. 남편 따라 똑같이 그러니까. 자, 이 지금 이 금순님 네 분 케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예요. 우리는 다 맨발로 걷잖아요. 맨발로 예. 걸으면서 우리는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걸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맨발로 접지. 걸으면서 이제 지압 효과도 하고 접지 효과도 하고 발바닥에 아치 뭐 이런 효과를 다 보는데 지금 금수님 내부는 접지만 해서 이렇게 살도 빠지시고 오히려 네. 건강이 좋아지시고 또 인지 능력도 향상되시고 지금 이런 거를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땅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생명의 자유전자가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세상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저기 바깥 분을 향한 이런 지극정성의 이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우리 박수 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생각 안 왔는데. 아니 아까 그 저기 우리 저 카페 우리 저 박순기님 오셨어요? 아니 오셨어요? 박순기님께서 올린 글을 보니까 이 동물들도 저기 사냥과 생식 기능이 떨어진 늙은 사자들의 처참한 그 말로를 적어 놓으시면서 이 남자들이 나이 들어가면 완전히 집에서 그냥 이 후대접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올리셨더라고요. 아이고 젊을 때 많이 싸워도. 지금은 젊을 때 많이 싸운 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요. 지금부터 보호자를 완전히 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아,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이 기동도 쉽지 않으신 바깥 분을 이렇게 매일 이 그 추운 날도 이불 뒤집어 쓰게 하시고 밖으로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맨발 접지를 시키신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 보통 사람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아가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계속 축하드립니다. 계속 접지하셔서 네. 반드시 치유되는 완치되는 그런 상황을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하겠습니다.